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입니다. 한국 경제 발전을 크게 기여한 기업인 아산청 주역의 기념 전시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몇 가지 안내 전달 후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시실 관람 순서 안내입니다. 아산의 세계와 철학, 경제활동, 교육사회공익활동, 현대중공업 역사, 사업본부, 현대중공업의 신기록과 사회공학까지 총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관람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대를 설립하신 정주영 창업자님의 세계와 철학, 도전정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사기념 전시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시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은 천천히 찍어보시면 따라와요. 왼쪽으로 정지영 사업자님과 관련된 하시가 대표의 사업들을 전시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53년 프랑스에서 광해점에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가운데 서 계신 분이 현대그룹을 설립하신 정주영 창업자님이시고 어머니이신 한덕실 여사님 이주신 경준석 여사님입니다. 이분은 둘째 아드님이신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님이시고 품에 안겨있는 분이 저희 회사 대주주 정몽준 의원님입니다. 이곳은 정주영 창업자님의 생애를 연도별로 정리해 놓은 곳입니다. 정주영 창업자께서는 1915년 강원도 순천군 아산리에서 태어나셨으며 마을 이름을 따서 아산이라는 구를 사용하셨습니다. 1934년 19세의 나이로 북흥 사태라는 쌀가게에 취직하여 대단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4년 후 1934년 이 쌀가게를 물려받아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1939년 24세의 나이로 변중석 여사님과 결혼하셨습니다. 1940년 자동차 시점인 아버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현대자동차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950년에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설립 현대그룹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1967년에는 현대자동차를 설립하였고 5년 뒤인 1972년에 현대중공업을 설립하여 오늘날의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한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수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2006년 3월 86대를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오른쪽에 자사전 두 권과 산소 쓰신 북글씨 두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주영 창업자님께서 19세 때 북흥사 계단은 쌀가게에 취직하여 배달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증상한 모형입니다.
정주영 창업자님께서는 훌륭한 대장동이 되기 위해 당을 세워가며 자전거 탈입 연습을 했으며 그의 근면 성실함을 인정한 주민이 4년 후 땅가게를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정주영 창업자님의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서산 감착지 대단시 창업자님께서 기거하시던 방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공간 때 입으셨던 사과꽃 글쓰기와 사회를 즐기셨던 책상 공중석 여사님께서 유일한 재산으로 여기셨던 재봉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부두는 정주영 창업자님께서 구배진을 받아 30년을 넘게 신으신 신발입니다. 정주영 창업자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늘 직원들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셨고 직접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벽에 없는 대화를 나누시며 현장 경영을 중시하셨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창업자님께서는 집안의 증손이자 8남매 중 장남으로 어려서부터 대가족을 책임지고 부양해야 했습니다. 바쁜 기업 활동 중에서도 정주영 창업자님께서는 문화예술계의 든든한 후원자이셨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웠던 어린 시절 신문에 연재된 시와 소설을 읽으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셨습니다. 시인 김남조, 방송작가 김수현 소설가 박병희 발걸사 탤런트 최부람 강부자 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주영 창업자께서는 1950년 현대건설을 설립 순환간 다목적 댐을 건설하고 국토의 돈 내긴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 기반시설을 건설하셨습니다. 이 모형은 서산천지만 간착지 최종 문나기 공사를 재판해 놓은 것입니다. 바위와 흙을 날라 바다를 메워 방파제를 만들던 중식품자리의 바위도 흘려버리는 강한 이석 때문에 공사의 진척이 없자 창업자님의 아이디어로 KU조선에 물을 채워 갈아치고 마지막 문나기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울릉도의 1.3배에 달하는 서산 간척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명 정주영 공법이라고 합니다. 1940년 자동차 수리업체 아로 서비스로 실적하여 자동차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0%의 국산 자동차를 생산하고 싶었던 정주영 창업자님께서는 1967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1975년 12월 꿈에도 그리던 국산 1호차인 포니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흑백 사진은 1970년 초 저희 회사가 들어서기 전 곳 수백 명이 살던 조그만 어촌 마을 모습입니다. 지금은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인구 20만의 대도시로 변하였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거북선이 새겨진 5번짜리 지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 공평조선소를 짓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해와서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때 정주영 창업자님께서 차관 도입 관련사 영국에 가셔서 버클레이는 롬바 공회장에게 사업 설명을 했는데 롬바 공회장은 현장을 사준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데다 한국인 차관 상황 능력에 의문이 많아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때 정주영 창업자님께서는 직업에서 500원짜리 지표를 꺼내 거북선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이미 16세기에 철각선을 만들었다.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선 있는 조선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한국은 충분히 대북 선박을 건전하여 수출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 마침내 차관 도입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그리스 리바로스 회관에게 사업 계획서와 백사장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26만 유조선 두 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진은 1, 2호선 명령식 단면으로 5만여 명의 직원과 주민들이 대회해서 명령식을 축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형은
저희 회사에서 1974년 최초로 건조한 26만 톤급 원유 운반선 아틀란틱 베르로입니다. 정주영 창업자님께서는 인재육성에도 많은 정성을 기울이셨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울산대학교 울산과학회학을 비롯해 9개의 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창업자님께서 1988년 올림픽 유치위원장을 역임하시며 88 올림픽 유치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후 1998년 IOC위원회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1992년 한민국민당 창당과 14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셨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가끔의 정상들과 외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 중국 후진타오 주석, 구소련 고르바초프 전 서기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 물꼬를 트기 위해 1998년 화산 농장에서 기름 1,100마리의 소떼들을 몰고 육로를 통해 북으로 가시는 모습입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에 들을 여행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산은 완성을 뜻하며 이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며 다시 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77년부터 10년 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사진 속의 오른쪽 분은 삼성그룹 창업 당시 이병철 회장이고 오른쪽 분은 포스코 창업 당시 박태준 회장입니다. 1977년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현대건설 주식의 절반을 기증하여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사립 모건촌의 전원병원에 짓고 사회복지단체에도 많은 지원을 하셨습니다. 국내외에서 본 정주영 창업자님의 모습입니다. 국내에선 대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최고 경영자로 꼽히셨고 해외에서는 아시아를 빛낸 인기의 경쟁으로 미국 타임스에 실렸습니다. 이 메달은 경제발전의 공로로 받은 무궁화 훈장입니다. 정주영 창업자님께서 쓰시던 집무실에 그대로 증판해 놓은 공간입니다. 청춘사명의 뜻은 깨끗한 마음으로 생산을 원하는 뜻으로 서병구 스님께서 선물하셨습니다. 왼쪽 벽면을 보시면 정주영 창업자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의미에서 정주영 창업자의 애국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창조적 의지, 적극 의지, 강렬한 추진력이란 세 가지 현대정신을 바탕으로 국가기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저희 회사 창립부터 현재까지 주요 실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72년 황량한 민포만 한쪽에서 조선소를 짓고 다른 한쪽에서는 대형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년 3개월 후 조선소 준공식과 더불어 선박의 영역식을 동시에 거행함으로 써 세계 조선 역사에 유례없는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선박해양연구소 2000년대에는 한국해군으로부터 1800톤급 잠수함 세척을 수주받아 차기 잠수함 사업에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풍력발전 사업과 해양광 발전 사업에도 진출했으며 2008년 5월 국내 최초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 안을 건조하여 인도하였습니다.